때리, 요즘 일교차도 심한데 창고 온수도 관리는 하고 있나? 에? 온수도 관리요? 아니 창고 온수도 관리를 하면 데이터 기록이 되던가 알람이 울리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제품인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가는데의 박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창고 관리 꿀템 A2000 S500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2000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씨, 제품 소개해주세요. A2000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LCD 화면을 통해 측정 감 및 배터리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고 낮 기능으로 데이터 보호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부 센서를 활용해서 고온 고습 환경에 알맞는 제품이며 알람 기능이 가능하며 알람 부저를 이용해 더 큰 알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나뉩니다. 내장 센서 제품인 A2000TH와 외장형 모델 EX, TD 모델이 있습니다. 자, A20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000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형식, AC 아댑터 형식으로 전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람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AC 아댑터에 연결되어야지만 알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전원을 켜시면 제품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자물쇠 모양으로 낙이 걸립니다. 낙이 걸리는 상태에서는 전원이 꺼진다거나 버튼이 적용이 안 됩니다. 낙을 해제하는 방식은 가운데 두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섭씨 및 화씨 변경이 가능하며 최고 온도 및 최저 온도 설정과 최고 습도 및 최저 습도 등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인 알람도 온, 오프를 할 수 있으니 참 편하죠? 내장 알람과 옵션 알람 비교입니다. 소리가 크니 주의하세요. 박대리하우스 다음 이야기. 계측기 문의는 언제나 제이솔루션에서.